수익률 곡선에 대한,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의 역전 측면에서는 뭐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성장률 둔화? 고용 보고서 보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금리 쪽은 계속 좀 인하의 어떤 움직임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 김세현 연구원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아이비 쪽에서는 계속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다. 우리 그러면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가면 돼요. 그냥 뭐 예측이라는 건 항상 틀리니까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알겠습니다. 것 같고, 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금리가 좀 지난번 3월 FOMC 때 금리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그쵸. 시장이 좀 그때부터 경기 둔화 이슈가 불거지기 아,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 아이비들이 같이 동반해서 나오는 그러면 거구나. 예. 그리고 또 워낙에 그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성장률 둔화는 이어질 수밖에 그럼요. 없어요. 네. 그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크게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장기 금리 전망을 50bp를 하향 네. 조정하면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동결을 시사했지 않습니까? Mm. 네. FOMC에서 연준에서. 그러면 그거 과연 뭐냐? 그러니까 그리고 경기 둔화 이슈 때문에 그런 거냐? 아, 뭐, 딴게 있느냐? 아니면 예. 딴게 있느냐? 네. 특히 인플레 압력을 계속 네.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인플레 압력이 완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면, 결국 국제유가가 지금 뭐 리비아가 어쩌든 뭐 베네수엘라가 어떻든 뭐 이란에 대한 제재가 다시 강화되든 그건 다 떠나서 일단은 유가가 올랐어요. 그죠? 네. 브렌트유 기준으로 70달러가 넘어섰습니다. 뭐 WTI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63달러까지 올라섰긴 했지만, 일단 브렌트유가 70달러까지 올랐으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인플레 압력이 높아져요. 인플레 압력이 높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가야 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금리가 다시 빠진다. 그건 네. 뭐 다른 이유겠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여기서 더 빠지거나 올라가거나 하기에는 여전히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속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목표치를 그 지금 현재 이제 FOMC나 흐름에 맞게 내리고 있다라 정도만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그쵸? 조금 조금 예. 이렇게 올렸다가 두 그러니까 번, 세번 정도 그거 한다 생각했다가 했다가 지금 이제 뭐한 동결로 번 또는 예. 동결 뭐 워낙에 강하게 동결을 시사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하향 조정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해외 IB 쪽에서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경기 둔화, 그래놓고선 S&P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채권을 분석하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시장을 별로 안 좋게 봐요. 그래야 채권이 올라가야 그래야 채권이 되는데, 네.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많은 이제 전략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좋은 걸 위주로 해서 많이 보죠. 그리고 그게 좀 충돌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지금은 그래서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많아요. 네네. 그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렌트유가 지금 70달러 넘어서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물론 이제 FOMC 의사록공개도 있지만 그날부터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뚝뚝뚝 있어요. 수목금. 이것도 그냥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 가가지고 경제 전망에 대한 그 발언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여기에서 인플레 압력이 조금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국제유가 때문에 조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죠? 그렇게 되면 파월 연준의장이 과거처럼 3월달, 1월달, 3월달처럼 상당히 도비시한 비둘기적인 발언보다는 이건 좀 약화된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시장이 그걸로 인해서 또 변화를 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국채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뭐 올라간다, 빠진다 이걸 가지고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빠지는 이유, 오르면 오르는 이유, 이것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전에는 좀 멈춰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오늘 월요일에 우리 움직임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번 주에 봐야 될 초점 포인트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 별로 볼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 보고 많은데요. 차익요금.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네. 대체로 보면 지금 시장이 지난주 후반하고 많이 달라요. 네. 후반하고 다르게 뭐냐면 달러가 지금 현재 우리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유로화라든지 파운드화라든지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약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네. 거시기 하죠. 그렇죠? 네, 네. 1140원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달러 강세인 줄 알았거든요. 그건 또 아닌데. 달러가 또 네.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달러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그렇죠. 있고. 네.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상품 시장들 대부분 다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뭐냐면 시장이 지금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름에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어 붙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지금 시장은 상승을 하기에도 부담스럽고 왜 그러냐면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고요. 네. 반면에 기업 이익은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상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기준으로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그 12개월 포워드가 16.7배 그러니까 예, 예. 예를 들어서 5년 평균을 크게 상회했어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정도 넘어가면 항상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뭐 거기다가 중국 증시도 그래요. 오늘 지난주 금요일날 쉬었잖아요. 네네. 물론 그 영향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장 초반에 1% 넘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 출발을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 매물 출회되는 업종들이 뭐냐면 지난주 주 후반에 목요일날 올랐던 종목 있죠. 그러니까 있겠네요. 예. 기술주뿐만 아니라 예. 항공주 뭐 이런 것들 뭐 비용 뭐 절감이라든가 예. 이런 예. 것들 예. 그쪽 위주로서 매물이 줘야 되면서 갑자기 빠졌고 특히나 5G를 비롯한 기술주들 기술 그 부품주들 있잖아요. 이쪽 위주로 해서 5, 6%씩 다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천지수가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뭐 방향성을 정하기보다는 왔다 갔다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왜 뜬금없이 오늘 왜 중국 소비주들이 왜 올랐을까요? 아무 이슈도 그러니까요. 없었는데 예.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뉴스 플로어가 나오면 거기에 반응을 해서 우르르 몰려가고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 뭐 북미 정상회담 뭐 지난주 주 후반에 나왔었으니까 조만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오면서 그러면 대북주들이 또 막 뛰고 그다음에 또 뭐 반도체 업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JP모건이나 일부에서 또 온건한 발언들이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또 우르르 올라올 수 있고. 지금 시장은 방향성을 결정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중요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추세 구간의 종목 장세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한 가지 이슈가 정말 조그마한데 크게 커져서 모든 그 관련 종목들을 움직여 할 수 또 있다. 그런 장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